금남의 직업 도전하기입니다. 네? 여자만 할 수 있는 그렇지, 직업인가 그렇지. 보네.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꿈 같은 체험. 금남의 직업에 도전한 남자 멤버들. 야! 야! 우와 멋있다. 이게 끝이 없어요. 예상보다 힘든 일에 당황하는데요. 멘붕. 서대표님, 우원장님. 오,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카메라. 엘사 같으세요, 엘사. AOA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백골차 놓고 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체험 둘째 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준호가 가장 먼저 일어나 출근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늦었어. 안녕하세요. 몇 시인데 벌써 청소하셨어? 인정은 어떻게 해, 인정은. 몇 시야? 다시 4분인데? 지각했어. 어떻게 이 시간에 벌써 다 전투 태세를 갖추고 계시지? 와, 살벌하다, 살벌해. 하면 안녕하세요. 말을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일어나 가자. 그래? 네. 다시? 어머니가 다치셨죠? 아니 몇 시에 오신 거예요? 5시 안으로 와야 돼요. 안으로 와야 되는구나. 근데 일이 또 시작했어. 깜짝 놀랐어. 조금씩 왔는데. 어제 해봤슈, 해봤는데 잘. 아니 벌레를 요래 놨잖아,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흔들었잖아. 이래 흔들으면 여기 딱 잡아, 여기를. 여기 딱 잡고 얘를 돌려, 얘를 살짝. 이렇게 이걸 돌려줘, 이거를. 준호는 지각한 만큼 더 열심히 청소합니다. 나는 구석구석. 너 버려 다. 네. 속에 빡빡 닦는 거. 손 푹 집어넣고. 에이. 예. 국장님 방 가야지, 국장님 방. 국장님 방. 어제 국장님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먹기로 그냥, 바로바로. 국장님, KBS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혼자만 먹는 게 없이. 반띵. 반띵. 국장님한테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음료수를 먹겠다고. 아, 응. 잘했어. 준호 씨, 뭘 보고 계신 거예요? 통에서 뭐 사무 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서. 여기는 봉사 3년, 응. 김어걸이 3년, 부품 눈치 신사 될 때,
응. 딱 봐도 못 본 척. 진짜? 못 들은 척. 그래야 돼. 자꾸 편의치려고 하지 말고. 뭐, 일로 와. 빨리빨리 그냥. 어, 밥 주지. 중요한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밀고 가. 여기 어제처럼 다 그냥 버리면 되죠? 자. 아, 국물 다 떨어졌어. 아, 쓰레기 몸에 다 떨어졌어. 아니, 어떻게 해. 아, 난 쓰레기 국물 뒤집어졌어. 이게 내가 템포가 살짝 늦으니까 쓰레기 국물이 나한테 다 뒤집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새벽부터 출근한 준호는 벌써 피곤이 몰려옵니다. 지금 7시밖에 안 됐어. 7시. 어, 어제 1시 잔 것 같은데, 새벽 1시. 오늘 따뜻한 게 좋네. 어디세요, 근데 고향이? 대전, 대림동. 대전이세요? 응. 아우, 저 대전이에요. 가수원동. 가수원? 네. 나 대흥동. 대흥동? 준비딸이 있는데. 대흥동이면 시내인데, 옛날 시내. 지금도 시내.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각, 준현도 출근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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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하셨어요? 아유, 아유. 어떻게, 그 옷 갈음, 네, 갈음, 네, 예, 네, 네. 아. 김치가 다 튀어가지고. 이미지가 꾸겨지는데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바지 입고 나오시면 제가 다려드릴게요. 다리미 집이 있습니다. 아, 이게 데려야 되죠, 그렇죠? 예, 예. 너무나. 아, 아, 그. 아까부터 어디 이제 네. 거기 입사해서 가시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첫 출근인데 그 옷이 막 그래가지고 아. 꾸며가지고 되게 빠요, 그래? 그럼 나 겉에 그 속에 또 하나 벗으세요. 하나, 이 하나만 입을까요? 그럼. 가운만 입으셔요. 이게 속에 이것만. 복장이 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복장이 나의 얼굴. 아. 아침부터 꾸중을 들은 준현은 옷을 다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선생님 잠깐 들어가 앉으세요. 시험 볼 거거든요. 네? 시험? 시험. 아, 그렇죠. 예, 맞. 공부해 오시라고 했는데. 아, 예. 숙제. 예, 예, 예. 내일 시험 뭐야? 내일 시험 봐야죠. 네. 앉아봅시다. 기회를... 시간 두드려서 뭐 지금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아, 이... 야, 어디 있냐. 아. 오. 아, 예. 이래갖고 뭐 오늘 나가서 장사하시겠어요? 이제 어제 공부하셨어요? 아, 이제 좀... 오늘 혼자 나가셔야 돼요. 예? 오늘 혼자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팔으셔야 되는데 1,300원에 팔면 2,500원짜리 큰일 나죠. 어제 숙제 안 하셨네. 예, 저희도 그... 연쌤이 연수 전날 숙제하고 막 그러는데. 아, 예, 그치. 열심히 좀 하려고 그래. 근데 오늘 고객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래? 그... 좀 캐릭터 여러 개가 좀 뒤섞여서 예 정리를 좀 다시 더 조금 더 점장님한테 더 네 좀 그 예의 가격을 쓰라 했는데 네. 실수 없이 근무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는 준현. 오늘 네. 이거 배달할 집들 명단이니까 나 아, 예 예 실수 없이 이거 거의 암호 수준인데 해보자고요. 예 뭐 예 그래도 뭐. 내가 오늘 받은 물량인데 네. 다 하고 와야지. 뿌듯할 거 아니에요.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아. 과연 오늘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 그래. 야쿠르트 많이 먹어. 아, 반갑습니다. 네. 드래프트. 오케이. 20층.
다행히 실수 없이 배달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릇도 아줌마 약그릇도 주세요. 약그릇도 없으면 요그릇도 주세요. 이제 현장 판매를 할 차례인데요. 약그릇도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 약국 갔다가 약국 갔으면 약그릇도 먹어야겠네. 아니요. 뭐 드시고 싶으시면. 요즘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네. 그래. 아세요? 햇볕에. 그럼요. 내 직접 파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00원 받았고, 10개면 4,000원이에요. 에이스는 2,000원 받았고. 요거, 잠시만요. 어머, 기다리세요. 2,000원. 야, 그것도 많이 먹어. 18개. 막, 치어봐, 한번. 고마워, 3,000원. 10,000원 받았고요. 고마워, 세상에. 6. 땡큐, 고마워. 이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혼나진 않을 것 같아. 지금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일단은 가야 되지. 출발해야 돼, 그럼. 안녕, 간다.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예, 땀이 근데 계속 났어. 중요한 건 여기를 제가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뭐 요거트랑 여기는 이거는 시음용이라 뭐 네, 시음용은 판매하시면 안 되고 드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한편 기린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원래 근데 이렇게 같이 직원들끼리 해줍니까? 네, 근데 해달라고 하면 했는데 원래 자기가 만지는 것도 좋아해서 선생님이 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아침에 서로 동료들끼리 머리 만져주면서 좀 정이 쌓이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거의 막 연습하려고 아주 모험 상황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3번 앉으십시오. 네, 기다릴게요. 근데 지금 좀 다듬어야 될 머리들이 있네. 이건 뭐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라고 이래요? 선배님한테 너무 장난이 심한 거 같아요. 저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장난으로 느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시 만져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멋있네요. 네. 선배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캐비넷에 넣고 갔는데 와보니까 역시 놀러온 거예요? 잃어버렸다. 응. 명찰 송현 씨한테 다시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이건 송현 씨도 잘못이거든요. 이따가 송현 씨랑 같이 다시 내려와요. 제가 응? 맞잖아요. 송현 씨가 밑에 사슴대, 위에 사슴대, 송현 씨가 김기리 씨 관리자로 남았는데. 제가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다시는 좀 명찰이나 이런 거 스케줄 보내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소현 선배님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잘못하면 소현 씨가 붙이면 안 돼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밝게 일을 시작합니다. 마실 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무음보가 터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또 안 들려. 지금 바디메이크 한다고? 드레스 입으니까
스탠바이 섰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연습한 바디 메이크업 실력을 드디어 보여줄 기회가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신부님 바디 메이크업을 최종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작업은 신부님의 그 섹시 쇄골라인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린 작업입니다. 머리 숙이시고 머리 조심하세요. 한편 개코는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10시까지 대전 모다 아울렛으로 오면 가면 되는데 대전... 가서 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아,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속옷을 판매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네. 디피를 마네킹 디피 한번 해볼까요? 마네킹. 마네킹 네. 디피요? 아, 예. 칼 모양은 이렇게 해놓는 게 네, 맞는 거죠? 네, 좀 자신있게. 네. 좀 아, 약간 이렇게. 네. 다 내놓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아, 이 자신감이. 아, 이렇게 입히는 거. 아, 이거 기대고 웃기도 좀 애매하네. 이게 민망. 예, 네, 먼저 끼고. 예. 네. 이거 뒤를 당겨줘야 되겠네요. 이쪽이 약간 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딱 붙이는 방법? 네. 괜찮아요. 전 마네킹 착장 참 잘하셨어요. 이게 요 자리예요. 아, 여기서 파는 건가요? 네,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아, 야외에서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사장님, 멘트를 해주셔야 매출에 도움이 되죠? 제가 동네 일을 아주 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다가와도 편하게 오세요. 리액션이 어떤 조금... 어떤 일이 좋아요? 일단 겨울에 지금 기모가 돼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게 방안이 된다는 거. 지금 주머니는 있는 거예요? 주머니는 잠깐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나. 저희 그냥 이거 제일 작은 걸로 주세요. 이걸로 작은 걸로요? 네. 동네에 싸게 팔고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편하게 보세요. 95면 스몰인데, 그죠? 레깅스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49,000원 결제해드릴게요. 검은색, 회색 있고요. 안에 기모 처리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철수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판매를 마쳤습니다. 이건 KBS 핸드백. 유명 KBS 핸드백. KBS 핸드백? 핸드백,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공동 1호로 벌써 기다리다 갔어요, 다른 사람들. 난 아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아는데 하는 것마다 늦고 하는 것마다 묵기네, 지금. 공동 1호로. 예? 아... 준호는 스튜디오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야, 너 빨리. 야, 야, 아유, 맨날 도움도 안 되고 맨날. 빨리 줘야지. 시간이 맨날 시간이 아유, 잠깐 깜빡하면 진짜. 맨날 다음 경우로 오세요. 아유.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단단히 시키지 어떻게 시켜. 아유, 잘못했어요. 선배에게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봅니다. 하나님 먼저 하고. 좋지, 좋지. 던져야지 이거. 가지가지 한 장 가지가지. 예.
꿀이 언니 핸드 백 예 KBS 일대 백 예 안녕하세요 하이스쿨 듣고 있는데 취직하고 있어요? 인간의 조건에서 금남의 직업 해가지고 지금 투잡하시고 미화원 서로 다이어트부터 하고 있는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아 그럼요 예, 나게 팍 쳐 예, 뭐 고마워 아 하이스쿨 예. 대박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우와. 청소할 때는 천지네. 이거 봐. 넓은 거 봐. 이거. 아, 이제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이게 쫙 봐. 밀으라면 밀겠어요. 우와, 넓다, 넓어. 우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직업 바꾸기 찬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 맘처럼 당신이 나를 버리고 쳐줘 하여도 오늘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아니 노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고 노래하지 가요? 빨리 가요 노래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여기 있어 보이네요 저 노래하니까 넓은 녹화장을 청소하기가 쉽지 않죠? 와, 깨끗해진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가서 방 좀 치우시오. 오, 뭐야? 여기 방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 대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아침에? 아까? 나오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일하면서. 이야, 여기에 이런 데가 있었어. 여기서 그러면 제일 오래, 짬밥이 오래되신 언니가 누구예요? 이 언니. 몇 년 하신 거예요? 11년. 11년? 11년. 그 다음에 막내 누구예요? 막내. 막내가 3년? 제일 막내지 뭐. 막내가 깎는 것만 그래서. 그래. 우리는 다 보통 10년 다 가까이 돼. 정말요? 네. 선물 오니까 힘든 것 같은데 우리는 몸에 배부렸잖아. 그러니까 3개월 임금기가 제일 힘들어. 한 개월만 넘으면 이제 지금 몸에 배갖고 나는 첫날 두째날 변기 닦다가 오빠 맨날 오는데 이제 첫날지만 처음 오면은 다 못해요 그렇게 오늘도 막 쓰레기 같이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했어야 되는데 하나 내가 느리니까 쓰레기가 나 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버렸어요 쓰레기 아니 충청도 아니라 그렇게 느리면 어쩌라고 충청도예요? 그래요 아 충청도예요? 저도 충청도 대전 옛날에는 아니요? 나 대천인데. 대천이요? 충청도 분들이 많으십니다. 난 예산인데. 아, 충청도 분들이 어디 계세요? 나는 저기 어머니 나는 춘향이. 아, 장단이 아니요? 장단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침 일어나면 얼굴 맨날 붓고 속이 막 미식거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잠을 밥 먹고 바로 쓰져놓고 막 자게 돼. 맞아 나도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는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소화를 안 시키고 자가지고 속이 미식거운 거야 맞아 내가 딱 그거예요 지금 적응 아니야 3개월 넘으니까 3개월 정도 적응해야 돼 그래도 저는 코미디 열심히 할래요 이제 열심히 하고 최고야 맞아 코미디 할 줄 아는 거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안 하던 거 하려면은 또 힘들고 환경관리원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안 써주잖아. 건강하면 노예. 네, 건강하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일은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일하는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네. 주문할 거 많아요, 오늘? 아니, 오늘 토요일이라서 몇 군데 없어요. 그래요? 네. 스타일리스트 우정은 의상에 필요한 원단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플렉서블 5사.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지퍼 블랙 나일론 그거 2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골드 디테일금이에요. 이거. 이제 제법 전문가다운 모습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거 액세서리 만드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상의 봐봐요. 딱 괜찮아. 느낌 괜찮지 않아? 진짜. 머리에 꼬꼬똑. 아, 괜찮아. 괜찮아. 됐다. 있어요? 됐다, 됐다. 됐다. 딱. 괜찮네. 괜찮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진짜. 네. 오케이. 됐어요? 야. 이게 눈만 조금 작으면 나야, 이게. 네? 옆에 있는 정도? 옆에는, 있는 정도. 나거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타일. 예, 좋아. 아, 이걸 맨날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힘들구나. 이게 남자가 들어도 힘든데 이걸 들고 다닌다고요? 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아. 오, 힘드네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선생님, 왔습니다. 아유, 아, 근데 이거 여자분들이 이걸 다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도 지금 죽겠는데? 저희 팔뚝이 다 두꺼워요. 아, 그래서 두꺼우시구나. 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응? 전국? 저희 다 여자만 있어가지고. 네, 그쵸. 네. 조근 씨가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로. 아유, 제가 진짜. 또 이런 걸 다 해야죠. 봐봐요. 됐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네. 일단 위에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만져보세요. 이런 느낌의 쿠션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 이런 느낌이요? 네. 최대한 많이요? 돼요. 네. 딱 몇 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요, 많이요. 있는 대로, 여기서. 지금 100만 개 해주세요. 아니요, 여기서 있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 많은데? 이런 느낌을 찾으러. 아, 얇아, 얇아.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아니네. 맞아요? 아, 맞네, 맞네. 아, 느낌 역시. 이거구나. 아, 이거 절대 촉감인데,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현장 팀은 고생을 하고 있겠네요. 네. 저는 이쪽 사무실은 좀 편한 줄 알았거든요. 사무실 팀이 더 힘드네. 네, 원래 그래요. 여기 하나라도 빠뜨리면 현장에서 큰일 나죠. 정말 난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남자 형제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남자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적응 못하시던데. 네. 주위에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얘들아? 진짜 제가 진짜 아니에요. 정말 혼자 살고요.
살림 논자하고. 아, 선배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소스에 이어서. 진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줄 알고 아까 한번 검색해봤어요. 아니, 내 말을 못 믿고 검색을 해요? 안 했다고요. 배우자 누구, 딸 누구,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가? 공인인데? 진짜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가 아니라. 없어요. 내 말을 믿어요. 없다니까요. 노총각 우종 씨, 밥 맛있게 먹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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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집어 맞네. 또 왜요? 뭐, 아니, 아침에도 왜요? 봤잖아요. 아, 나 여기 청소를 계속 하고 있어. 여기를 뭐 얼마나 좀... KBS가 넓어. 직원 되셨어요, 여기? 일부러 저희 집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오전에 AOA는 따라다녔는데 아, 예. 남자는 내가 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세런이 어디 있어, 오빠 여기? 네? 세런이요? 제가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연기를 준비했거든. 네, 저 잘 되는 가면... 아저씨 연기 있잖아. 난 미워원한다. 재활용은 받아. 재활용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대상 후보... 어, 그래, 그래. 어, 야, 빨리 가. 예, 예. 그래, 어, 가. 수고해. 어. 연기 준비했거든. 난 미워원한다. 재활용 받아. 재활용 빼고 모두 다 씹어먹어줄게! 틀렸어. 너는 미워원 누나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돼. 어? 알지? 명대사들. 어? 야, 세론아.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하이스쿨. 내 구역인데. 어? 하이스쿨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촬영하고 있어요. 청소 특집이에요. 인간의 조건에서? 네. 금남의 직업해가지고 여자만 하는 직업. 김준현이 야쿠르트 아줌마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아, 미화원 누나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 계속 쓰레기장에서 내가 지금 울고 돌다. 이게 쓰레기 다 뒤집어써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 너네도 커피 먹고 맞벌이지 말고 쓰레기통에 정확하게 버려야 돼. 네, 완전 깨끗이 치워요. 너 내가 지켜본다 내가. 어? 안 보이는데 내가 숨어서 지켜본다 내가 지금. 네. 내가 하나 준비했어. 뭘요? 아저씨 명대사를 미화원으로 바꿨어. 아저씨. 나 미화원한다. 재활용은 받는다. 재활용 빼고 모두를 다 씹어먹어줄게. 너도 안 아까 우연히도 안 얘기했어요라고 똑같이 하던데. 어? 진짜요? 어. 어떻게 해서 그래? 수고해. 잘했습니다. 너 많이 컸다. 더 컸냐 어떻게? 맨올 때보다? 너 이만큼 막 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알았어. 세로나 수고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투덜대면서도 일할 때는 열심히 하는 준호 씨. 좀 앉으세요, 옆에. 아유, 아유, 힘들어. 이제 퇴근할 시간이네요. 전쟁의 얼룩. 응? 하나 빨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오, 여자들. 오, 짱. 오, 인정. 오. 준호가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각, 우정은 다음 일을 하러 이동합니다. AOA 애들이 우리가 지들을 위해서 세탁소 가고 있는지 알까 몰라. 너희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니네 옷 세탁하고 있다. 얘들아, 열심히 활동해라, 진짜. 어, AOA 의상에 걸려져 있네. 어, 저게 우리 의상인가? 네. 아, 저거 갖고 가야 되는구나. 자, 이거 애들 옷인데요. 예. 가져갈 것도 있고요. 이거 맡길 거. 오, 그래요. 가져갈 거 있어요. 네. 아, 에이핑크도 여기다 맡겨요? 많아요. 팀이 좀. 많아요? 네. 아, AOA를 좀 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죠?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위에 거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AOA가 입을 옷까지 챙긴 우정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사님 퇴근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내일 봬요. 네, 네. 내일도. 파이팅! 파이팅!
아, 선배님. 화면 정리 도 시작하겠습니다. 피눈물 안 나와요? 네.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한 다른 멤버들도 힘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멤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닭이라도 삶아가지고 다음에 먹을 수 있게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이거 네 개만 주세요. 1,500원하고. 멤버들을 위해 저녁 만찬을 준비한 태우가 숙소로 귀가합니다. 이거는 아 뭐 전쟁이요? 아 닭 내 말 할 건데 부끄럽네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건 가마솥이지. 아 나 정말. 뭐야? 할 수가 없어 여기 옆에. 아 참 진짜.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멤버들을 생각하며 태호가 특별 보양식을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이거 빡싹빡싹하게 하면 맛있지. 오늘의 메인 요리는 영양 만점 닭백숙입니다. 아우 더 피곤했어. 밥 먹어야지. 뭐냐 이거? 닭똥집이냐? 와, 야, 야, 네가 한 거야? 우리 숙소에 있는 굉장한 걸 발견했지. 어? 김준호 씨. 뭐야? 누구야? 뭐냐? 뭐야 미션 있어? 내일은 직장 동료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오. 어디야? 집 앞이에요. 빨리 와. 뭐 하는 거야? 엄청 신기해. 야! 야! 우와, 이거 봐. 어, 개코야! 뭐야? 되게 깜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와. 없었어.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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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다 넣어? 아니, 거기다 내려놔봐. 여기다가? 와, 태호 진짜 살벌하다. 야, 되게 맛없지 않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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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정형 거는 어떻게? 우정형 거 놔두지 뭐. 준호 형 이거 하나. 어이, 고맙네. 산적도 아니고 산적이네. 어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원래 백숙을 해봤냐? 아, 그냥 삶는 거지 뭐. 엄마 태호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하시네요. 뭐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냐 진짜. 진짜. 와. 왜 어떤 피로가 강한다. 이거 먹고 자야 돼. 그래 또 일하지. 똥집이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우와. 부드러운 똥집. 형 내일로 4시에 나가요? 어. 아 엉덩이가 따뜻하니까 진짜. 아 몸이 뻑짝 찌려. 진짜.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눈이 지금. 나트륨. 아 뭐야? 어? 일 찍었어? 어? 어? 어 스타일이 좋네. 스타일이 좋아. 이거 뭐야? 영해리 스타일이야. 이거 뭐냐? 등에 뭐부터 있어요? 나 이거 등 이거? 이거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배들이 붙여줬어 등에.
개? 귀엽지? 개? 개처럼 일어나고? 붙인 거예요? 형, 빨리 자. 야, 자, 출근해야 돼. 먼저 씻으세요. 어제, 그제 매번 얘기하지만 지금 자도 늦었어. 빨리 자. 자, 너 형, 5시 5분에 왔다고 혼났대면서.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얼른 가서. 일어나, 일단 안 해, 일단.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계속 반복되지? 어서오세요. 고생하네. 고생하지 마이쉬요. 매일 하시는 게.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아이고, 늦었지 뭐 또. 아이고, 아침부터 이렇게. 기름 안 지워진다. 기름 너무 찌든 때. 반복 매일 똑같다. 첫날 대변기를 닦고요. 둘째 날도 대변기를 닦고요. 오늘은 셋째 날. 셋째 날은 뭐하지? 대변기를 닦고요. 뭐가 들었냐? 나도 안 들었다. 나도 안 들었다. 환경미 아버지랑 뮤지컬을 만들어야겠어요. 응. KBS 환경미 아버지. 준호 말고도 일요일 새벽부터 출근하는 멤버들이 또 있습니다. 아, 늦었어. 와, 3일 연속 6시 반은 이게
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지각하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각하시면 안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준비 바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둘 다 이마를 좀 까는 거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기린은 예쁘게 머리 단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배님, 그 제가 예전부터 좀 멀리서 봤었는데 손이 네. 이게 얼굴이 이렇게 고운데 손이 연습하시고 일하시느라고 아니 약 때문에 독이 올라서 손 약한 사람이 이렇게 돼요. 물을 계속 타고 핸드크림 발라도 계속 샴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샴푸에 있는 독성도 가려워요. 있고 되게 가려워요. 저기 선배님 손이 되게 텄어요. 타미 선배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저 많이 나왔어요. 오우. 이 남자가 이런 거랑 여자가 이런 거랑 또 이런데 이거 목이 물린 거 아니죠? 이런. 아니 이거. 이것도 중화제예요? 아이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선배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진짜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와 심각한데요, 진짜. 일반 직장과 달리 주말이 더 바쁜 뷰티샵. 이제 길이도 좀 더 능숙해 보이네요. 아, 쇄골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었네요.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그 시각 개코가 도착한 곳은 홈쇼핑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날인데요. 막내 사원 개코 씨, 일요일에도 쉴 틈이 없네요. 많이 팔려야 되는데 다 팔리면은 뭐 그런 수당? 뭐 이런 인센티브 뭐 이런 거 있나요? 특별 수당? 너무 많이 팔렸을 때 아, 긴장되네 이게. 지금 콜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100%가 훨씬 넘었다. 뭐. 아 방송 끝나고도 계속 전화가 오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앨범 같은 거 만들면 아 막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되게 사실은 뭐 태연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엄청나게 긴장하거든. 딱 처음 발표됐을 때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같은 시각 우정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선배님 왜 이렇게 어제 늦게 퇴근하셨어요? 저희 어제 12시쯤. 12시? 아, 진짜 오늘 열심히 일할게요. 네 오늘 네.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요? 뭐부터 할까요? 오늘의 해야 할 일 의상 착장 맞추기 팬사인회 이후 청소하기, 무대 의상 행거 정리, 의상 챙겨서 팬 사인회 장소로 이동. 일단 청소부터 할게요. 네. 괜히 저 왔다고 시키신 것 같은데. 저 왔어. 이거 정말 오랜만에 청소. 어우. 같이. 아, 그거 좋아하는 건데 내가. 아, 한번 더.
원래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아, 아닌데. 이거 처음에 내가 닦고 있던데. 아. 이 신비한 먼지의 양을 봐라. 난 이런 거 볼 때 난 쾌감을 느껴. 이런 거 좋아하거든, 진짜. 먼지 수집가. 아, 저 청소가 취미예요, 저는. 진짜요? 네, 진짜요. 청소 저한테 시키세요. 우종은 주말에도 일하는 선배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청소합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쉬는 주말에도 금남의 직업에 도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낸 멤버들. 미화원 누나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새벽 5시 출근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3일 차인데도 체력적으로 너무 안 따라줘. 이 의지력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주말이겠거니 이러면서 산대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나라에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 알았어요. 반면 휴일을 즐기는 멤버들도 있습니다. 좀 여성들이 하는 거 해볼까? 여성들이 하는 거 이거? 이거랑 이거. 해볼까? 해보자. 아, 부끄러운데 봐요.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 여자들만의 공간 네일샵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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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젤로 할게요. 뭐야? 젤로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손이 왜요? 왜? 손이 왜요? 아니요, 어우, 이거요. 괜찮아요. 손 너무 반짝 잘랐어요? 안 잘라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쁘게 봐서. 오 뭐야? 오 차가워. 오 뭐야? 오빠가 쳤어. 오 뭐야? 오 이게. 예? 이거 때? 저, 아 창피하게 이게 때가 나왔는데 내 손에. 야 큰일 났냐?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 화장실. 아니 그래도 TV 나온 사람이 저 이게. 아니 이거. 아니 깜깜한데? 형 손에서 짜장이 나와. 자꾸. 뭐야 이게? 짜장 가락이 나와. 인사를 할래? 오 이 색깔 진짜 괜찮다. 자,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생일 처음 내일 할때 감사합니다. 세일러문! 딸기맛, 포도맛, 파인애플맛. 오리, 뭐지? 레몬. 레몬. 바나나. 바나나. 좋을 대로. 가자. 나 사실 피자 좀 먹고 싶은데. 피자 먹을까? 피자 안 돼. 왜? 피자 아, 큰일 나. 여기, 어, 가자, 여기. 좋다, 여기. 가자. 쑥 들어가, 쑥. 이거 숯불닭갈비? 아니야. 아, 오리지널 먹자. 그러면, 음료수는. 아, 우동 좀 이따 추가하면 돼. 이 손이 여기. 이렇게 되는. 땡큐. 오케이. 형님, 먹어요. 네, 바로 드시고. 일을 마친 개코는 준호가 일하는 KBS를 찾았습니다. 아, 뭐 좀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계신데? 달달한 식혜. 아, 커피. 네, 맞다니까. 야,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손이 너무 시려워. 이거잖아. 와, 이거 문이 진짜 작다. 이거 진짜 문이 작네, 이거. 야,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지. 딱 봐도 알겠구만요. 딱 봐, 알겠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찾았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 들어와. 어여와, 어여와. 뭘 이렇게 들고 와? 아유, 좋았어. 뭘 이렇게 많이 아니, 음료수 드시라고. 아이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니, 숙소 오면은 그냥
아,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항상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맞아. 아, 이거 먹어, 빨리 먹어. 일하러 가게. 내가 무슨 일을 해요? 너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형. 형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한번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오늘 숙자 언니가 안 와서 모자라 모자라. 일이 많잖아요. 아, 그래. 공동 작업. 할 거 많아요? 좀 더 빡세게 시켜보라고. 이게 고무장갑 요 색깔이 화장실 좀 지저분한 거야. 아. 쓰레기. 아주 되게 힘든 일을 한다는 이제 복선이라고 하나. 멘티, 들어와. 멘토. 여자 화장실은 자신 있게 들어가야 돼. 상당하게. 계세요. 젠틀한 그런 느낌. 자, 시범을 보여줄게. 어, 비대 있네. 이미 이거 묻어있지? 똥가루가? 똥가루. 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3번, 3번. 형 3번, 3번. 안에를 하고. 3번, 3번. 그리고 요 안에. 안에 찢을 때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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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하나도 더럽지 않다.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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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빡빡. 한 다음에. 물을 내리며. 아, 내릴 때? 내릴 때? 빡빡빡 빡빡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자, 옆 칸에 보게 자신 있게 집어넣어. 3번! 웃으면서 얼굴 살짝 튈 수도 있어. 자, 안에 가 안에. 그렇지 그렇지. 응. 여기서 한번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한번 완성하자고. 근데 계속 시도하는데 가사가 내가 영감이 안 떠올라. 대변 대변 너무 더럽다. 소변 소변 너도 더럽다. 아, 너 너무 노랗다. 너무 노랗다. 그 다음에 가사를 한 다음에 구석구석 환경미화원. 대변 대변 너무 더럽다. 소변 소변 너무 노랗다. 수채꾼역을 떠가라. 마대자루로 밀어라. 외치며 고쳐가라. 우리는 KBS 환경미화원. 이거 나갈 때 스크롤도 이렇게 와요. 스태프들하고 땡스 포 스페셜 땡스 투 세상의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맞춰 윤순언니 뭐 이렇게 찾아가죠. 아무튼 레미제라블을 드디어 완성했어. 내가 계속 완성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역시 가수가 다르구만. 쉽게 떨어져야 돼. 태국 가 그러면? 갈게요 형. 어. 네. 벗어놓고 가 옷. 네. 아 이거 숫자도 나 걸 거야. 숫자 언니까. 가. 갈게요. 속옷 디자이너 변신. 네. 가 아, 디자이너. 갈게요 형. 어. 수고하세요. 가요 가. 어. 천지재부 박설린입니다. 오늘 우리 숙소 가서 네. 놀까요? 내일은 정말 다른 게 뭔지 알아? 뭐? 미션이 있어. 뭐야? 어? 내일은 직장 동료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세요. 난 윤순이 윤순이 언니. 윤순이 언니. 난 설린 선배 될 거야. 일단. 멍기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제가 준비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대박인데. 저희 집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는데? 몰라요. 멤버들은 직장 동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형이랑 나랑 집에 둘이 있어 다행이지. 준호 형이랑 둘이 있었어 봐. 짜장면 시켰다 그냥 진짜.
본격적으로 직장 동료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준비한 음식은 다양한 재료들로 정성스레 만든 월남쌈과 어머님들 입맛에 맞게 특별히 준비한 토마토 스파게티. 그리고 남은 채소를 알뜰하게 이용한 볶음밥입니다. 우와, 풍성한 저녁 식사가 완성됐네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엽서 여기 좀. 아이고. 우리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손님들. 아유, 먼지 오셨네. 우리 구이정. 여기 정태호 씨. 이쪽에 앉으세요. 정. 네. 저기. 이쪽으로 절로 앉으세요. 저 두 분에. 지금 앉으시죠. 네. 예쁜 선생님 못 데리고 오셨다고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감 선생님. 이쪽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윤순 선생님. 여기 윤순. 내 맞죠? 오늘 미신. 멋있겠다. 이게 월남쌈이에요. 오늘 차린 건 없지만 그냥 저희가 준현이랑 구상했던 게 큰이들 뭐 엄마들 먹는 음식 말고 이왕이면 조금은 젊은 애들이 먹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네네 한번 맛보시고 네. 싱겁거나 짜면 그냥 속으로만 삼키시면 돼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는 좀 짜가지고 면을 많이 넣었어요. 좋다. 고마워. 그리고 요거 월남쌈 요 준현이가 저희 인간의 조건에서 네. 맛있게 하는 거거든요. 8, 9까지. 네, 8, 9까지가. 맛있어. 잘했어요, 아주. 젓가락 있어. 진짜 괜찮아. 건강 선생님, 저희는 밖에서 먹어본 적이 없죠. 늘 선생님들 안에서 드시죠? 아이들과 똑같은 식단으로. 네. 당연히 심심하겠네요. 아이들 건강식. 저염식. 키크겠어. 유튜브에서 시장 키크. 우유도 맛있어. 우유도 먹어. 나 그날 우유 잘못 돌려가지고 방송으로. 제가 방송했잖아요. 뭐 잘못 나눠. 첫 먹는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 좋은 걸 먹는 친구가 있고. 그걸 1,300원이죠 오리지널은. 그걸 1,300원이죠 오리지널은. 마지막은 분홍색. 제일 좋은 거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잘 어울리는 건 어떻게 됐든 간에 편하잖아, 그래도 조금 안에서 하니까. 안에서. 아, 안에서 하니까? 안에서 하니까 그거는 좋죠. 예, 맞아요. 안에서 하면, 나 어저께 그저께 와가지고 개코가 알아요. 자는데 원래 코를 거는데 코 안 걸고 뭐 오한이 들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 전에. 그들 후 이러고 자면서. 싫으면 시간을 너무 걱정. 새벽부터 추우면 춥냐? 어? 본인들이 지금 안에서 하는 거는 양반이 양반. 누가 힘든가? 가장 힘든 어떤 베스트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선물을 첫 번째 도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KBS 존경미화원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는 반찬 싸고 씻고 나가고 어디 조금 거리 되면 3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 3시 반 출근이에요, 저희는. 네? 3시 반. 자. 좀 3시죠? 여사님, 혹시 5시 반에도 배달 나가실 때 있잖아요. 예, 있어요. 그러면 3시 반. 네. 집에서 2시 반에 나오지? 2시 반! 5시 반 출근! 어떻게 2시 반에 나와요? 얘기해줄까요? 2시 반에 일어났어. 얘기해주세요. 아, 어디를 놀러 간다. 멀리 여행을 간다. 네. 어? 관광 차 타고. 네. 2시 반까지 갖다 줘. 그것은 그러면... 특별한 일이래. 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일.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특별한 일. 아, 특별한 일이래. 뭐는 특별한 일이에요. 뭐는 특별한 일이야. 저는 걸려서 두 분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자, 가장 빠른 출근 시간. 가장 빠른.
특별한 상황이라도. 그래도 저희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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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시간을 따져요.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몇 시예요? 저희는 4시죠. 예. 6시 반. 6시요, 지금? 저희는 일이 끝나면. 봤죠? 일이 끝나면. 자, 일이 끝난다는 건 일찍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퇴근은 6시? 정퇴근은 없어. 정시 퇴근은 6시긴 하지만 6시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왜냐? 네. 일이 아이들이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가고 나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시작이 돼요. 밤샘적 때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약간 연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밤샘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네. 유치원에서 밤 새 때란 소리? 그런데요. 유치원에서 밤 새 때란 소리? 그런데요.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20명을 똑같이 상대를 하니까 시간이 배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소재가 일과 소재가 다른 거라서. 아니 좀 편하게 왜 두 분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그래. 아 이게 유일하게 여기는 다 어머님들 먼저 대장이시고. 여기도 막내셔 그럼? 막내죠. 어머니는 몇 년 되셨어요? 7년. 네? 27년? 네. 27년? 네. 와.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3개월 빨리. 와, 3개월 빨리. 홍감 선생님 몇 년 되셨죠? 17년. 오. 지금 아, 선생님이 아, 대장이시죠, 유치원에서? 아니요, 원장님 더 계세요. 원장님은 제낄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길이 오기 전에 네. 말씀드렸지만 누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출근 시간은 우리가 1이었어. 아침 보통 몇 시 출근하세요? 6시. 6시? 지금 방 카메라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네, 7시 정도인데. 뭐요? 미용실이요? 네. 미용실에 나 7시에 문 연데 한 번도 못 갔어. 아까 보통 미용실이랑 좀 다른 게 신부 화장을 해요. 8시 출근해서 평균 7시 퇴근이거든요. 11시간이래요, 그럼? 그 사이에 앉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앉아있는 시간. 어머니 눈치를 봐요? 앉아있는 시간이 30분이 되는데요. 딱 밥 먹는 시간 30분 외에는 그 외에는 뭐 이제 30분 어디 앉아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어른들 앉는 의자요? 저희는 애들 의자야. 유치원에 애들 의자. 엉덩이 하나 겨우 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은 여기가 지금 1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쉬는 시간. 저기요, 저희. 우리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고요? 저희는 없어요. 밥 먹다 유치원에는 그게 네.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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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네. 네. 애들하고 맨날 놀잖아. 아! 애들하고 맨날 놀잖아. 아! 항상 아이들 다칠까봐 그 그렇죠. 시선에 항상 긴장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조건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다 해가지고 상품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상품 드린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앞에서 정말 불편할 때. 아, 맞아요, 진짜. 네? 1위 몰래 손톱 깎으라고. 아, 부장님 앞에서 손톱 깎다 더 몰래 깎아야지. 몰래 깎아야지. 아니, 하려고 아니 몰래 깎다 톡 깎는데 부장님한테 아 뭐야 누구야? 아니 부장님이 아 어디 손톱 깎기 없나 벌써 부장님 여기 다음은 기후 악조건 기후 악조건 손난로 두 개 야 센스가 있네 우리 엄마한테 받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쉬는 시간 없으니까 잠깐 라면 끓여야 된다 아이고 뭐야 그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좀 쉬어라. 잠깐 쉬어라. 너무 잠이 모자라시니까. 네. 모자라시니까 모자를 드리더라고. 아니, 내 모자야, 내 모자. 아니, 주워줄 거래. 아니, 좀 괜찮으면 드리면 좋은데 땀에 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번에 한 번도 안 쓴 거. 와. 보자, 보자. 와. 엄마 쓴 건가 그래. 진짜 에미넴이시네요. 어미넴, 어미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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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직업이 제일 좋다 이런 거 자랑 가죠, 자랑. KBS 사장님으로부터 그 밑에 쭉 있는 사람들 이 아줌마들한테는 꼼짝 못해. 아, 좋지. 갑이세요, 슈퍼 갑이세요. 슈퍼 갑. KBS의 슈퍼 갑이다. 우리 장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나와서 일을 하지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배달을 전달을 해준다. 아, 건강이고 행복이고. 예.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발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행복감도 많이 얻고 준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인정받으시고 근데 지금 어머님이 새벽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아쉬움을 남기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서 만날 사이잖아요 저희가. 어색하게.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속마음을 또 얘기하고 얼굴도 봤으니까 내일은 또 밝게 일할 수 있어요. 더. 네. 음식은 오늘 괜찮으셨어요? 예, 맛있었어요. 아유, 단체 사진 한번 찍죠. 찍어봅니다. 같이 찍어봐. 하나, 둘, 셋. 3번. 직장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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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이 여섯 남자 중에 이 남자하고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 피해서 좀 느껴보시는 생각을 잊고 있습니다. 여자! 여자! 승지 너네 주야 주세요. 콘서트 초대권 놓고 게임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세요. 가위바위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완전 빠졌어. 넌 광대가 됐어야 돼. 빠졌다. 넌 진정의 광대가 됐어야 돼.